나모 아미도 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토종 개론. 오늘은 제6장 기행, 제6절 오년문. 여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맨 앞에 목차 쪽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서요. 차례 있잖아요, 차례. 차례 두 번째 장. 앞에 보면 제6장 기행이라고 되어 있죠. 목차 쪽이니까 책 앞에 그게 보시면 돼요. 제5장은 안심이고요. 제6장은 기행입니다. 그래서 제5절이 지난번 공부한 게 뭡니까? 이행과 이수의 득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절이 오년문입니다. 오년문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업 예배문, 두 번째는 구업 찬탄문, 세 번째는 의협 관찰문, 네 번째는 자건문, 다섯 번째는 회향문입니다. 이게 오년문이거든요. 네, 자 이제 정토종 개론 150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150쪽 보면 밑에 제6절 오년문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오년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근거와 그 다음에 오년문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년문은 왕생의 기행으로 천친보살의 왕생론으로부터 나온 말이지만 선도대사의 왕생 예찬에서 해석을 하였다. 왕생론과 왕생 예찬에서 밝힌 오년문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다. 지금은 주로 선도대사의 해석에 의거하여 설명하겠다. 우선은 이 오년문이라는 게 정토 왕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법에 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는 어디서 나왔냐면 천친보살님의 왕생론에서 오년문이라고 이제 최초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오년문과 관련해서 우리 선도대사님께서도 당신의 왕생 예찬이라는 저서에서 이 오년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생론에서 말하는 오년문과 선도대사님이 해석하신 오년문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다른 면이 없지는 않다. 조금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년문 이 원문을 인용해서 왕생론에 나오는 오년문을 직접 해석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 오년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먼저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년문은 선도대사님 해석이다. 이걸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년문이란 곧 예배, 찬탄, 자건, 관찰, 회향의 다섯 가지 행위다. 년매는 안심의 의미가 있으며 문은 곧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다섯 가지 행의 하나하나에 안심을 갖춘 까닭에 왕생정토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원효문을 설한 것이다. 예컨대 왕생논주에서 설하기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원효문의 행을 닦아서 성취하면 필경에는 안락국도에 태어나 저 아미타불을 칭견하게 된다라고 하셨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원효문과 선도대사님의 오정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원효문 할 때 오라는 것은 뭐냐면 정토 왕성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행이 있다. 이게 오고요. 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염에는 안심의 의미가 있다 했어요. 안심은 또 뭘까요? 삼심을 뜻하는 거예요. 삼심은 뭡니까? 지성심, 심심, 회양, 발원심. 그래서 원염할 때 염은 안심의 뜻이 있고요. 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은 통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을 들어가려면요. 안심이 없다면 그러면 들어갈 문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안심이 돼야 예, 들어갈 문도 생기거든요. 안심과 기행을 통해서 예, 문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념문 할 때 오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다섯 가지 행. 안심은 뭐냐? 행만 있어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심이 갖춰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심과 기행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 있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어떻게 행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섯 가지 행은 하나하나의 안심을 갖춘 까닭에 왕생정토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원효문을 설한 것이다. 그래서 원효문을 설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왕생논이라는 이 천천부살님이 지으신 이 논서인데요. 우리 정토종에서 소의 경논으로 경은 정토삼부경이고 논은 왕생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토종에서도 이 왕생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왕생논 그리고 왕생논주 그 다음에 뭐 안락집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의 오부구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차례대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몇 년 전에 이행품은 강의를 마쳤고요. 그 뒤로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토종과 관련해서 이 교리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그런 내용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느끼는 점은 뭐냐면 조금만 어려워도 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항상 쉽게 쉽게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법문을 쉽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쉽게 하려면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쉽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쉽게만 설명하지만 그 깊이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혼자 책을 줬을 때 절대 못 알아봐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예,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쉽게 좀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문에 충실하게 제대로 기초부터 이렇게 닦아 나가야 나중에 초심자들이 들었을 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은 제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아 그거는 무슨 뜻이었어 무슨 뜻이었어 바로바로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좀 깊이 있는 강의도 가능하고요. 그런 이제 기초가 생겨난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생겨나요. 전에는 절대 이해를 못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이해하면서 마음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법이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뭐 노보살님들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쉬운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대충이나마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교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용어도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도종 개론 이거는 교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학 자체를 너무 쉽게 배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들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중에 책을 주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왜? 쉬운 것만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보면 그때 이거 뭐라고 했지? 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이 정토종의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도 우리는 당연히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왕생론에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개송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문으로는 세존 아일심 규명 진시방 무예광열의 원생 안락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온 시방 세계의 무량광열에게 귀명하오며 안락국에 왕생하길 원하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명 진시방 무예광열에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 간단한 한문으로는 간단한 말이지만 이걸 이해하는데도요 해석들을 보면 다 제각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한문만 보고 그대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살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토종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시방 무예광예래라는 게, 무예광예래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12명보라고 있거든. 1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무량무변한 명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에서는 12명호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예광열이라는 것은 걸림없는 광명이라는 거예요. 걸림없는 광명을 갖춘 열애라. 이거는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무예광열이 하면? 아미타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아미타라 부르냐? 제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면서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예광열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온 시방 세계를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무예광열애께 귀명하오며 안락국에 태어나길 원하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천치인 보살님도 이런 개송 하나하나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경론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근데 이네 구절로 되어 있는 개송에 오념문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규명한다. 이것은 예배문이에요. 예배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규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시방 무예광열애다. 이것은 뭐냐? 찬탄문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탄하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찬탄이죠. 예, 이건 찬탄문이에요. 그 다음에 원생 안락국이다. 이것은 자건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발원한다. 원생 안락국. 안락국에 왕생하기를 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건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이렇게 말해서 일심은 뭐냐? 일심은 안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심은 또 뭐라고 배웠습니까? 안심이 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심과 삼심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삼심을 일심이라고도 부르고요. 삼심을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했을 때는 삼심으로 또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일심불란한테 일심도 사실 삼심을 뜻하는 거예요. 삼심을 갖춘 사람이라야 그 어떤 설법에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딴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삼심을 갖춘 사람은 이것을 금강과 같은 신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심은 그 어떤 언설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삼심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쉽게 파괴가 되죠. 전수연불 하다가도, 아, 전수연불만 해서 안 된다. 번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선정상수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선정을 배우러 갑니다. 그것만 해서 안 된다. 업장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장경 독송하러 갑니다. 아, 그 다음에 연불만 해서는 또, 소음 성취가 잘안 된다. 남아미타불은 극락왕생만 주관하기 때문에 현세 이글께서는 관세음보살 부르거나 지장보살 부르거나 뭐 다른 불보살님의 명호를 불러야 된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현교의 가르침보다 저 밀교의 가르침이 더 직방이다. 밀교에는 즉신 성불을 얘기하기 때문에 밀교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파화법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정수리 쪽에 이게 열리면 여기 길상초 풀을 뽑을 수 있거든요. 여기 열려가지고. 그러면, 내 신식이 빠져나와서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밀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또 거기 속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얘기 들으면 여기고, 저기 얘기 들으면 저거. 물론 그 사람도 왕생에 나오고 싶죠. 근데 해법에 있어서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 부처님 명호에다 우리는 금강과 같은 이런 신심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일심이라 할수 있을까요? 벌써 2심, 3심, 4심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미타경에서 일심 불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나 이레 동안 집집 명호하라 했지 다른 거 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아미타경을 독송하라는 말도 없어요. 아미타경에서조차 아미타경을 독송하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명호를 집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호를 일심불란하게 집지하라. 예. 그러니까 그 일심이 뭐냐? 그게 바로 삼심이라는 겁니다. 삼심을 갖춘 사람은 당연히 일심불란하게 연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심불란이라는 것은 선정상태의 그런 집중력, 선정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심을 말하는 거, 내 마음을 어디 한 곳에다가, 우리는 일향전념이라고 했잖아요. 오로지 부처님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부처님의 본원력의 수준에서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칭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심불란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일심에는요, 일심에 안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심으로 온 시방 세계의 무외광 열역께 규명한다. 그리고 안락국에 왕생하길 원한다. 이 일심은요, 온연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이 안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염은 안심이고, 문은 이제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일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요. 찬탄을 해도 일심으로 찬탄해야 되고요. 자문을 하더라도 일심으로 자문을 해야 되고, 관찰도 일심으로 관찰해야 되고, 회향도 일심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모두 안심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심은 안심에 속한다. 우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번역을 한 내용인데, 우선은 제가
선도대사님께서 왕생 예찬에서 오념문을 해석한 그 원문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천친의 정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정토론은 왕생론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오념문을 닦을 것을 권장해야 하는데, 오념문을 갖춘다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무엇이 그 다섯인가? 첫째는 신업 예배문이다. 신업이라는 게 몸을 말하는 거예요. 신은 몸이죠. 신구의 할때 신업입니다. 몸으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업 예배문이다. 이를테면 일심으로, 여기 일심이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공경합장하고 향과 꽃을 공양하며 저 아미타불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려면 오로지 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다른 예배를 섞지 않는 까닭에 예배문이라 부른다. 둘째는 구업 찬탄문이다. 이름으로 입으로 찬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업 찬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심으로, 전심, 일심 같은 뜻이에요. 전심으로 저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과 일체 성중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 및저 나라의 일체 보배 장엄 광명 등을 찬탄하는 까닭에 찬탄문이라 부른다. 우선 이 신업을 말하면요. 신업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공경합장한다. 여기에 일심으로 일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할 때도요. 우리는 전적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공경합장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예배는 언제까지 하느냐?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오로지 저 부처님이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다른 예배를 섞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다른 불보살님께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예배문이라 부른다. 자, 이것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해능 스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정정 스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뭐 해정 스님이나 정정 스님이나 저나 이제 그런 말씀을 선도대사님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원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다른 부처님께 예배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다른 부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이것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불자로서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면 안 되냐. 관세음보살도 절하면 안 되고 지장보살도 절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저 약사예래도 절하면 안 되고 저게 불교냐?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나무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영문은 왜 닦아야 됩니까? 정토 왕생을 하기 위해서 닦는다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우리가 정토 왕생을 위해서 예배를 하려면 죽을 때까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귀명례가 있고 하나는 감은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귀명례는 정말로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 귀명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 정토 행자들에게 귀명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왜? 시방세계에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고 무수한 정토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그 무수한 정토 세상 가운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만 태어나기를 발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부처님들이 뭐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세상에는 수많은
수도 없는 아버지가 존재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남자분은 다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보살님도 누군가 어머니고. 근데 세상에 아버님들 하면 모든 아버님들 다 포함되지만, 근데 그 중에서 나의 친아버지 하면, 친아버지가 두 명, 세명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위험하겠죠? 친어머니가 두세 명 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죠? 예, 네,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라는 의미의,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다, 뭐,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제일 존경스럽다. 이 말에 문제 있습니까? 각자는 다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면 그게 잘못된 거죠.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왜 당신은 당신 아버지, 어머님은 존경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친아버지를 좋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불보살님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금생에 우리가 왕생하기를 발원한 정토가 바로 극락 정토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정토 행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도요, 잠시 차별을 두는 거지 영원히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극락 정토에 왕생하면요, 시방세계 모든 정토에 왕생한 것과 똑같아요. 왜?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순간 우리는 시방 그 무수한 정토 세상을 내가 원하는 데다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방 정토조차 왕생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윤회하는 그런 몫만 있지. 우리가 어떻게 시방 세계를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귀명래는 아미타 부처님께 하는 거고요. 감은래는 은혜, 모든 불보살님들 은혜가 있죠. 다 우리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발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절에 갔는데, 대웅전에 갔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안 돼요? 불제자가 불보살님께 절하면 안 된다. 이분에게만 절하고 다른 분은 절하면 안 된다. 평소에도.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만 우리는 정토 왕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한다. 근데 정토 왕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보살님들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절한다. 그러면 불교에 나와 있는 모든 불보살님께 예배를 하도 한적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찬탄문인데요. 찬탄문이 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찬탄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심으로 저 부처님을, 원래는, 원문에는 신상광명이라 했어요. 신상이라는 것은 이 몸을 말하는 거, 몸에서 나오는 광명. 그래서, 제가 저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의 광명, 그 다음에 일제 성중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 극락세계의 성중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상님들 또는 나와 가까운 분이 극락 왕생했다. 그러면 이분은 뭐에 속한다? 극락의 성중에 속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 대중 보살 마살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가까운 사례 왕생한 분도 성중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부처님 그다음에 성중 극락의 대중, 그 보살들 몸에서 나오는 광명. 그 다음에 이것은 정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오는 광명. 이 전하라 일체 보배 장엄 광명 등을 찬탄한다. 의보 환경, 극락세계 환경, 모든 그뭐 대지라든가 나무라든가 그게 흐르는 물이라든가 바람 소리라든가 연못 모든 것이 다 보배 장엄 광명에 속합니다. 극락세계에는 모든 게다 광명을 넣기 때문에 이 광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찬탄문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청친보살의 왕생론 원문에서
두 번째가 찬탄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예배문이고 그다음에 찬탄문이에요. 찬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찬탄을 하는가? 구업으로 찬탄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찬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저 열의 광명 지혜의 모습과 같이 저 명호의 뜻과 같이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찬탄이라는 것은 뭐냐? 저 열의 명호를 부르는 게 찬탄이라는 겁니다. 왜 명호를 부르는 게 찬탄이냐? 저 열의 광명 지혜의 모습과 같이. 부처님의 광명과 지혜의 모습과 같이. 그 다음에 명호의 뜻에 수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도대사님 해석과에게 이제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네. 천진부살은 찬탄문에서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게 찬탄이라고 했는데, 선도대사님은 찬탄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 그 다음에 일체 성중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 그리고 저 국토의 일체 법의 장엄 광명 등을 찬탄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 칭명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도대사님은 칭명을 제일 중요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도 왕생론 원문에 보면 이 명호를 이렇게 찬탄하러 부르라고 한게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정토종 스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왕생론의 찬탄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현문 중에 가장 핵심이 찬탄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정토종의 종조이신 선도대사님은 명호를 찬탄 부른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극락세계 정보 의보 장엄에서 나오는 광명에 대해서 찬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평소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데 선도대사님 여기다 칭명이라고는 말을 썼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조금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다. 선도자님, 이렇게. 여기 개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엽으로 억념 관찰문이라고 했습니다. 극락세계를 떠올리면서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셋째는 의엽 관찰문이다. 이를테면 오로지 저 부처님 및 일체 성중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 국도의 장엄 등을 생각하고 관찰한다. 예컨대 광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오직 잠잘 때만 제외하고 언제나 이일 등을 억념하고 염불하고 관상하고 관찰하는 까닭에 관찰문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이 억념이라는 것은 잠잘 때를 제외하고 항상 극락세계 의보와 정보장엄을 관찰해야 된 생각하고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냐? 주로 부처님과 성중들, 그 다음에 국토의 이런 장엄들을 정보 장엄의 광명과 국토의 장엄에 대해서 억념을 해야 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억념 관찰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건문이에요. 넷째는 자건문이다. 이를테면 전심으로 낮이든 밤이든 일체시, 일체처에 삼업과 사위의로 지은 공덕을 처음과 중간, 마지막을 묻지 않고 모두 진실한 마음속에서 원을 세워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까닭에 자건문이라 부른다. 여기도 전심이란 말이 있어요. 오로지 전자입니다. 이게 자건문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극락왕생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회향문이에요. 다섯째는 회향문이다. 이를테면 전심으로 자기가 지은 성근 및 일체 삼성 성인과
오도 본부 등에게 지은 성근에 대해 깊이 수의하는 마음을 내고 재불보살님이 하는 수의처럼 나 역시 이와 같이 수의한다. 이 수의한 성근과 자기가 지은 성근을 모두 중생들과 함께 공유하며 저 나라에 회향하는 까닭에 회향문이라 부른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또한 저 나라에 도착한 후에 여섯 가지 신통을 얻고 생사의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중생을 교화하며 미래 시간이 다할 때까지 마음에 만족함이 없이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 역시 회향이라 부른다. 다섯 문을 갖춘 이상은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하나하나의 문이 위의 삼신과 개합한다면 일으키는 행운마다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모두 진실한 업이라 부른다. 마땅히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하나의 문, 그러니까 온영문의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위의 삼신과 개합한다면, 삼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심, 심심, 회향, 발언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이런 행업이 삼심과 개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으키는 행업마다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모두 진실한 업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업을 닦든 간에 그 행업이 많든 적든 간에 삼심과 개합하면 전부 다 진실한 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업을 닦는데 만약에 이 안심이 부족되지 않는다면, 즉 삼심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진실한 업이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앞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닦은 업들은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유루 유위의 업이라서 이것을 진실한 업이라 부르지 않는다. 근데 진실한 업이 아닌데, 삼심을 갖춘다면 또 진실한 업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팽하는 중생이 왕생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뭐다? 바로 삼심을 갖추면 역시 왕생할 수 있다. 이거 설명을 많이 드렸죠. 예, 근데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이렇게 따로 삼심을 얘기하지 않아도 연불하는 가운데 이미 삼심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이 왕생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팽을 하는 사람들은 자팽을 닦으면서도 삼심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0% 왕생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수 연불하는 사람보다 왕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우리가 지어낸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으키는 행운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행을 닦든 간에 그게 수행이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삼신과 개합하면 모두 진실한 업이라 부른다. 네, 그래서 왕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행업을 많이 닦느냐에 있지 않아요. 예. 그럼 어디에 있느냐?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조 지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진짜 돈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조 지폐를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함부로 쓸수 있나요? 큰일 나죠? 예. 바로 그런 이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비유를 든다면, 이것도 자주 드는 비유인데, 여러분은 꿈속에서 재벌이 됐어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막 수백조를 벌었어요. 나는 갑보다 우리 지구에서도 일론 머스크보다 돈도 많은 세계 제일 갑보다. 근데 꿈에서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주머니에 몇만 원이라도 있거든요. 진짜 돈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꿈꿔가지고 수백조 되는 그 재벌이 된 사람과 아르바이트가 몇만 원 버는 사람, 누가 더 돈이 많아요?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무리 많다 해가지고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질적인 차이에요. 양과는 무관해요. 질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가에 가면 막 돌멩이들이 많잖아요. 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와르기라고도 하는데, 그다 와르기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쓸모없는 그런 이제 뭐 끼어진 기와장이나 자갈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몬드, 정말로 최상급의 다이아몬드, 이것은 질적인 자유잖아요. 돌이 아무리 예뻐도, 일반 돌이 아무리 예뻐도 다이아몬드와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 돌을 더 많이 모으면 되지. 이것은 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질의 차이거든요. 극복하기 어렵죠.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삼심을 갖추고 못 갖추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회향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중생들과 함께 공유한다. 회향문이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수의한 성근, 내가 닦은 공덕을 내가 닦은 공덕과 그 다음에 성인과 범부들이 닦은 모든 공덕을 내가 수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에는 내가 닦은 공덕이 있고요.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남이 선업을 닦는 공덕을 닦은 것을 보면 나도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그게 나의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근, 이런 공덕들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란다. 그 우리 회향계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이차 공덕, 평등시일체 하잖아요. 일체 중생에게 평등을 베푼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회향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생들 분상에서 회향을 한다 해가지고 모든 중생이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불보살님들이 회향하는 것보다는 그 힘이 약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향을 한다면요, 그게 상응하는 그 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사 내가 진심으로 회향했을 때 상대방이 그 이익을 못 얻는다고 해도요, 회향하는 나 자신은 분명히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제가 선도대자 원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신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선도대사님, 역시 이제 선도대사님 원연문입니다. 신업 예배문. 한결같이 온 마음을 기울여 합장 공경하고 향화로서 공경하며 저 아미타불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하려면 오로지 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한으로 삼으며 다른 불보살님에 대한 예배를 섞지 않기 때문에 예배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아까 제가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구업 찬탄문이에요. 한결같이 온 마음을 기울여 저 아미타불의 신상 광명과 모든 성중의 신상 광명, 그리고 국토의 모든 장흥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의역도 한결같이 온 마음을 기울여 저 부처님과 모든 성중의 광명, 그리고 국토의 장엄 등을 떠올려 관찰하는 것이다. 자공문은 행자가 온 마음을 기울여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일체 처음이다. 삼업의 사위의로 지은. 지은 공덕을 전부 다 진실한 마음 가운데 저 극락 정토에 왕상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회향문에는 왕상과 환상이 있다. 행자가 온 마음을 기울여 자신이 지은 성근과 타인인 일체 범부와 성인이 지은 성근을 수의하며 전부 다 중생들과 더불어 공유하면서 회향하여 저 나라에 왕성하는 것이니 이를 왕상회향이라고 한다. 또한 만약 육신통을 구족하지 못하고 무생법인을 증득하지 못하였다면 중생을 자유자재로 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정토에 왕성하고 난 뒤에 부처님의 본원력에 힘입어 속히 육신통을 얻고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다시 사바 예토에 돌아와 미래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중생 교화를 발언하니 이것이 관상회향이다.
여기는 이제 신업이 있고 구업이 있고 의업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금과 회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회향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왕상회향은 여기서 극락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거고요. 환상이라는 것은 극락에서 다시 사바세계로 중생구제하기를 오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왜 가려고 하냐면요. 극락세계를 가면 우리가 육신통을 얻게 돼요. 여섯 가지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살도를 닦으려면 정말로 육신통이 반드시 필요해요. 진정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육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반 범부가 중생 구제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통력이 없으면요, 장애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락세계 중생들은 이 몸이 뭐라고 해서 금강불괴신이라고 했어요. 금강나라연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강불괴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48시간 법문하고 염불하고 해도 몸이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범부들은 업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도 업장이 많아가지고 저는 철회 한번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데미지가 커서 맨날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업장이 두터워서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저도 이제 한편으로 우리 저 보살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몸만 괜찮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 가서 전음도 좀 많이 하고 싶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 보살핌 법문도 해주고 싶고 몸만 따라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디 한번 다녀오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 한몸 추스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장이라는 거죠. 이게 장애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만 움직이면 쉬고 싶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극락보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몸이 너무나 금강불괴신이기 때문에 예, 피곤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금강불괴신을 얻으려면 극락을 가야죠. 가면 바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이제 여기서도 법문해달라, 저기서도 법문해달라. 우리는 분신술이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극락세 갔다 오면 1,100억 화신으로 지구뿐만 아니라 타방 국토도 자유자재로 가서 중생들과 인연을 맺고 법문도 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기에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신족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한 생각만 하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문을 할 때도 만약에 제가 타심통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문도 할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스님은 여기서 신나서 이제 법문을 하는데 밑에 사람들 표정을 보면 완전히 이제 썩은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아, 전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자괴감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안할 수는 없고, 근데 하는데 상대방이 맞는 법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좀 뭐라는지 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이건 뭐, 신도들 앉혀놓고 학대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특히 이런 법문을 꼼짝 못하고 앉는 거 허리도 아프고, 예? 깝깝하고, 당장 떠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 갔다 오면 이런 육신통이 다 얻어지기 때문에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설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환상회향이라고 했잖아요. 극락세계에서 다시 중생구제하러 오겠다, 발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발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극락 왕생도 발언하고, 다시 극락세계에서 다시 사바세계로 와 중생 구제하겠다는 발언을 사바세계에서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극락 왕상회향만 하고, 환상회향은 극락 가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까지 좋은데 극락세계 다시 오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스님, 극락세계 갔다가 꼭 다시 와야 됩니까? 저는 오기 싫은데요. 아, 사바세계 오기 싫은데 제가 꼭 와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환상회향이 발언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네, 왕상회향만 있지 환상회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괜찮습니다. 왕상회향은 우리 연불향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회향 발언이지만 환상회향은 하면 좋고,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생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아직 그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극락세계 가면요, 저절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 그릇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극락세계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챙기기 힘든 사람이, 예를 들어 노숙자라고 쳐요. 그러면 음식이 생겼으면, 나도 먹기 힘든데 이것을 남들에게 나누려는 마음을 내기 쉽겠어요? 그 중에는 뭐, 그렇게 나눠 먹자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 내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로 치면 쌀이 귀했을 때 집에 쌀한 포대만 있어도 나가서 엄청나게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쌀밥도 못 먹는 시대에 나는 우리 집에 한 포대나 지기나 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한 포대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에게 수백 톤, 수천 톤의 쌀이 있다면 남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래 인색할까요? 내 먹을 식량밖에 없다면 내가 인색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 나눠주면 나는 먹을 게 없으니. 근데 평생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있다면 남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차피 나도 봤자 내가 다못 먹는데. 마찬가지예요. 극락세에 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그렇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마음을 내는데, 극락세에 가면 마음이 그릇이 저절로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란대사님 왕생론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저 국토의 양이 중생의 신행의 양을 성취할 수 있으니 어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저 국토의 양. 이것은 왕생론조에 나오는 양의 공덕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이 양, 모든 게 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도량이라는 건 하나의 양이거든요. 근데 극락세계 가면 중생들의 그 작은 그 양이, 심양이, 마음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듯이 이것은 국토가 극락세계 그 자체가 이런 중생들에게 불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 가는 사람은요, 마음도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행 자체도 광대한 보리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문을 닦을 때 기껏해야 보리심은 일으킬 수 있어도 광대한 보리행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심통력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수 있는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해도 진짜 실천에 있어가지고 실행에 옮겨서 그 보리행을 실천할 때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한국에서 포기하면 저 서양에는 가가 힘들고요. 왜냐면 우리는 분신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극락세계 가면 국토 자체가 그런 양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마음이든 행이든 광대한 이런 신행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부들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 담란대사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10만 원 불국토 밖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생론에 뭐라고 했냐, 구경여호공이요 광대무변제다. 10만 억이라는 것, 중생들의 분별심의 수순에서 10만 억이라는 거리를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무량수경에도 나와 있는데, 극락세계는 얼마나 크느냐.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하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범부들이 바라보는 3차원, 4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그 극락세계는요, 시방세계에 두루했어요. 예, 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극락세계라는, 그 극락보토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게 뭐겠어요? 가장 큰게 마음이에요. 가장 작은 게 뭐겠어요? 작은 것도 역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작아서 바늘 구멍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꽉 막혀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크게 쓰면 전체 우주를 다 포용하고도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바세계는, 사바세계 자체, 사바세계의 양이 우리의 마음을 제한시킨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는 자체가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극락세계 태어나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데, 다음에 설명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다불. 나모 아미 도 포. 나